자, 총 저렇게 6개 뽑아봤습니다. 자, 상품 열쇠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수술앱을 뽑기는 꿀망 환자입니다. 랜덤으로 열쇠가 있는데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8개가 지금 다 살아있고 꽝도 있어요. 제가 대충 세보니까 한 8개 정도 절반이 지금 꽝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열쇠는 요탑 쪽이나 아니면 요쪽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쪽 탑을 좀 정리를 해줘야겠죠? 지금 너무 높아요. 이걸 빼서. 네, 좋아요. 다음은 요거를 빼볼게요. 힘이, 오! 아, 아까워요. 아. 괜찮아요. 옆탑으로 쓰면 돼요. 좋아요. 요것도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더 볼게요. 요거를 좀 끌어당길게요. 와, 이거. 아이고, 와, 힘 장난 아닙니다. 와, 두 개를 그냥 들고 가서 매치기를 해버리네요. 와. 이것도 한번 껴보려고 해볼게요. 저 작은 구멍이 들어갔어요. 요쪽 구멍에. 꼈어요. 와, 나옵니다. 이것도 껴서 운전 잘해야 돼요. 좋아요. 자, 이것도 이제 가져가 볼게요. 꽝일 확률이 높아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요거는 그냥 둬볼게요. 이거를 지금 힘으로 봐서는 이걸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더. 꽝이 많은 만큼 힘은 좀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와, 요 구멍에. 안 들어가나요? 들어갔어요. 이렇게 껴버리면은, 아,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자, 한번 더. 각이 안 나오네요, 지금. 그냥 내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익혔어요. 익혔어요. 익혔죠, 여기. 이발 익혔죠, 지금. 아, 풀렸어요. 아, 못 꼈어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잘 눕는데 이러다 꼬일 것 같은데. 갑니다. 야. 잘 나오네요.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잘 나옵니다. 아, 이 환자. 이 환자 지금 치료 의지가 아주 확고합니다. 아, 좋아요. 이거 두발 꽂으면 되겠죠? 좀만 더 눕혔으면 좋겠는데. 아, 그냥 갈게요. 아, 두 발을 꽂으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운전할 수 있었는데. 들어가, 깊게. 한번 더. 잡아. 아. 적당히 눕혀서 그냥 탑으로 써도 되거든요. 들어갔다, 이거.
눌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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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기 한번 다시 해볼게요. 밀기. 거의 다 빠졌어요.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다. 이렇게 밀면 되겠죠, 이제? 아, 또 빠지겠다. 아, 지금 보시면 지우개 위치가 좀 안 좋아요. 아, 됐다. 아, 됐어요. 아, 고생 좀 했는데. 아, 그래도 나오긴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자, 이제 옆에 거 놓는 범위겠죠? 요거는 그냥 옆탑으로 둘게요. 자, 이제 하나씩 놓는 범위가 아닌 이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조금씩 끌어당겨서 그냥 가면 좋고요. 이렇게 가면, 좋아요. 잘랐어요. 요 구멍에, 작은 구멍에. 아, 좀만. 아, 시간이. 누웠어요, 또. 아, 너무 누우면 좀 그런데. 이걸 좀 눕히든지 치우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아요. 여기다가 탑이 하나만 좀 더 쌓여 있으면 좋겠는데. 넘어가. 아, 아까워요. 넘어가면 딱 탑이 없거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넘어갔어. 아! 들어가. 와, 안 들어갔어요. 와, 너무 아까워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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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자, 자, 좋아요. 아! 더. 오케이. 요쪽 발이 꼈죠, 요쪽 발이. 살살. 아, 네. 올려만 주면? 아, 그냥 이대로 한번 내릴게요. 기억자로. 밑에 꿀망까지 잡나요? 왔어요. 걸어서?
누를게요 그냥. 좋아요. 지금 횟수 딱 다 썼거든요. 저 뽑은 거 볼게요. 어? 아, 안 열린다. 큰일 났다. 어, 이거. 자,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거 뭐지? 열쇠가. 아, 이거 힘드네요. 와, 열었어요. 어, 열쇠 있습니다. 자, 2-1 비빔냉면 물냉면입니다. 예산 물냉면. 아, 꽝입니다. 지은 꽝. 아, 뽑기 하는 시간보다 싸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네. 짠, 꽝. 짠, 꽝. 실한가요, 이거?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아, 이것도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짠. 오, 열쇠 있어요. 와. 3-2. 자, 이제 3-2입니다. 어, 무거워, 이거. 자, 오늘 이렇게 두 개 뽑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